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At present, 지금, 현재. I blank mathematics for 3 hours. Mathematics, 수학이죠. 나는 3시간 동안 수학을 공부하다. 지금, 현재. 전부터 지금까지. 기준점이 at present, 현재입니다. 따라서 현재 완료. 그런데 계속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 정답은 두 번째가 되겠죠? Have been studying. 두 번째입니다. The boys blank television since 7 o'clock until now. 소년들이 7시부터 7시 이래로 until now, 지금까지 계속해서 TV를 보고 있다. 계속 7시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가 되겠죠. 근데 계속 의미가 강조되죠?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 정답은 have been watching. 3번입니다. When I got to the meeting, 내가 회의에 도착했을 때, he blank for half an hour. 그는 30분 동안 연설하다 도착한 것이 바로 과거죠. 기준 시점입니다. 그 이전부터 30분 동안 계속해서. 그러면 과거 완료. 거기다 계속의 의미가 강조되니까 과거 완료 진행. 정답은 4번 정답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The telephone blank for 3 minutes before it was answered. Answer, 전화를 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Before it was answered. 전화가 받아질 때까지, 즉 누군가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가 for 3 minutes, 3분 동안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기준점이 before it was answered, 과거입니다. 전화를 받는 거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3분 동안. 따라서 과거 완료. 여기에 계속 의미가 강조되면 과거 완료 진행. 따라서 정답 had been ringing 4번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Share blank English literature for 3 years next month. Literature, 문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English literature, 영문학입니다. Next month, 다음 달이 되면 그녀는 영문학을 for 3 years, 3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3년 동안이죠. 따라서 미래 완료, 계속의 의미가 강조되면 미래 완료 진행. 따라서 정답, will have been studying, 4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Next March, we blank the work for 6 years. Next March, 3월이죠. 다음 3월이 되면, 즉 내년 3월이 되면 우리는 6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기준점은 next March, 내년 3월입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내년 3월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미래 완료, 계속 의미가 강조되니까 미래 완료 진행. 따라서 정답 will have been doing.